자,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던 중에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자기폭풍에 휘말려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고요. 캐나다의 깊은 오지에 지금 불시착을 한 상태예요. 기온은 영하 30도고요. 걸치고 있는 거라고는 얇은 잠바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제 얼어 죽을 상황이에요. 당장 불을 피워야 되는데요. 이럴 때 마침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만든 이 스토브가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. 기온이 영하 30도예요. 당장 불을 피워야지만 여러분은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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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웠어요. 하지만 나뭇가지가 너무나 차갑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. 딱딱딱딱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. 근처의 비행기 잔해 속에서 여러분은 코펠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이 코펠로 당장 허기를 면해야 되는데요. 이렇게 조난을 당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. 자, 불을 피워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불을 지필 만한 라이터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. 근처에 나무들은 많지만 다 얼어붙어서 그 나무로는 도저히 불을 지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돌아다니던 차에 여러분은 나무젓가락을 발견합니다. 어디서 나왔는진 모르겠어요. 하여튼 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불을 지펴야만 하는데요. 라이터가 없으니 이를 어쩌죠? 불쏘시개를 만들어야 합니다. 종이를 잘게 잘라줘야 되죠. 종이를 이렇게 잘게 자르는 이유는 이 종이와 공기가 맞닿는 면적을 넓게 해서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를 잘게 자르는 겁니다. 불이 있어야만 여러분은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. 마침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있습니다. 파이어 스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왜 긁으면 불꽃이 튀겨지는 그 아시죠? 하여튼 그거예요. 이 마그네슘을 살살 긁어서 불쏘시개에 좀 떨어뜨려야 합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은 지금 캐나다에 있는 거야. 이래선 안 돼. 이거를 좀 뺄게요. 공간이 모자라. 불쏘시개를 좀 빼서 밖에서 좀 붙여야겠습니다. 불쏘시개가 중요해요. 왜? 그 부들 같은 거 있죠? 부들. 그런 게 불쏘시개로 짱이거든요?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알코올이 있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살 수 있어요. 알코올을 붓고요. 네, 불이 붙었네요.
그리고 여러분은 비행기 잔해더미 속에서 식라면을 발견했습니다. 자, 뽀글이를 만들 때는 우선 라면을 한번 부셔줘야 되는데요. 이렇게 한번 부수고요. 또 한번 부숴서 십자 모양으로 두 번을 부숴주면 됩니다. 라면 스프를 꺼내고요. 자, 뽀글이를 끓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스프를 하나를 다 넣으면 엄청 짜요. 한 스프의 3분의 2 정도나 절반 정도만 넣어줍니다. 네,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물을 적당량 부어주고요. 봉지를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봉지 상단 윗부분을 이렇게 찝어주고요. 예솔님, 오빠가 내년에 군대 가요. 있을 때 잘해주세요. 스토브는 꺼진 상태고요.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죠? 아주 딱 맞춰서 불을 라면 하나 끓일 만큼 거의 요구르트 한 병 정도 분량의 그 알코올을 넣으면은 라면 하나를 끓일 수 있습니다. 자, 어디 한번 다시 보자. 아직 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아. 신기하다. 딱 하나 라면 하나가 딱 들어갈 분량이야. 신기해요. 찬물에 불려서 먹었다고요? 무슨 맛으로? 살짝 덜 익었어. 살짝 덜 익었는데 그냥 그런대로 먹을만 하네요. 근데 그때 먹던 그 군바리 시절 먹던 그 감동이 안 온다. 하여튼 제대한 지 한참 지났는데 그 병석이라고 나보다 한 1년 정도 고참이 있거든. 걔가 나 이렇게 손붙잡고 딱가리실 당번실에서 이 뽀글이를 처음 나에게 선사해주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그 황홀하던 그 느낌은 없다. 네, 저희 집은 괜찮아요. 아까 흔들렸을 때 나 솔직히 멀미가 날 정도로 흔들렸어요. 이게 5층이거든요. 저희 집이 5층인데 살짝 멀미가 막 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. 지구 멸망의 그날을 대비해서 이런 스토브 하나씩 준비를 해주세요. 무엇이든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브입니다. 만들기도 편하고요. 그냥 재료만 사면 뚝딱뚝딱 만들 수 있어요. 수납을 해서 뚜껑만 닫으면 되거든요. 이 나사만 이렇게 돌려서 뺀 다음에요. 헐? 어이없네. 이게 에폭시 접착제란 거예요. 한번 굳으면은 강철보다
강철을 용접한 것처럼 용접한 것만큼 접착력이 나온다는 그런 접착제거든요. 근데 떨어졌어 지금. 이런 씨 떨어졌어 지금. 여기 요 꼭다리 부분이 여기에 붙어야 되거든요. 이쪽에. 근데 떨어졌어요. 원래는 요 밑에다가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얘를 이 볼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줘요. 박아준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본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. 본드로 붙이는 거거든요. 근데 내가 이거를 구멍을 뚫을 만한 집에 장비가 없어요. 드릴이 너무 비싼 거지. 그래서 드릴을 못 샀습니다. 아, 왜 무슨 라면 선전에 그거 있잖아요. 국물이 끝내줘요. 그거 있잖아요. 국물이 끝내준다. 아, 이 나라는.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.E.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. 좋아요는 우리